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문화올림픽과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등 강원도 현안 사업이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여파로 국회가 파행 운행되면서 내년도 강원도 현안 사업이 줄줄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내서 제외되거나 증액에 필요한 사업을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려는 강원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전은 문화올림픽과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등 지역현안 사업비 2천억 원 추가 확보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심의 반영해야 될 그 사업비들이 한 천억 규모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정부 안대로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저희들은 그 감액되거나 또 누락이 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림픽 특구 사업과 통일경제 관광특구법 등 현안 법안 처리도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놓치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상임위와 예산결선 특별위원회 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졸속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예산이나 지역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예산이 매우 난감한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예결이 또 야당을 설득을 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강원도 현안 사업비 책정에 대한 동의를 다시 얻어내는 방안 등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